모두들 털하입니다. 연재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벌어집니다. 100%요. 연재 중에 벌어져요. 그리고 잘 썼다고 생각되는 스토리가 며칠이 지나고 쓰레기같이 보이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일상이고요. 기본이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늘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력이 얼마나 되냐고 관계가 없어요. 초보자도 이걸 느끼고요. 고수도 이걸 느낍니다. 왜? 자기 기준이 올라가 있거든. 무슨 말이냐? 직업적으로 꾸준히 그릴 수 있는 사람은요, 실력의 유무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그린 게 마음에 안 들 때 어떤 식으로건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뭐냐? 이것이 지금의 나다. 자, 따라해봅시다. 다 같이 지금 자기 자리에서 복면복창 따라해보세요. 진짜 따라해봐. 이것이 지금의 나다. 따라했어요, 다들? 이게 중요해. 이것이 지금의 나다. 소리 내가지고 말해보는 게 힘이 있어, 진짜로. 아, 이렇게 하니까 무슨 약간 이상한 집단 같은데. 이것이 지금의 나다. 무슨 말이야? 난 더 나아질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아질 거야. 근데 지금 아닌 거예요. 내년에 난 나아지겠지. 죽기 전에는 잘 그리겠지. 하지만 지금 이게 지금의 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에게 실력보다 중요한 거야.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이지. 연습이고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지만 그것만큼 비슷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지금의 나다. 이거를 그냥 안고 가자.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지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고 연재할 수 있다는 생각 뭐 필요합니다만 너무 거기에 짓눌리게 되면 못 나가요. 앞으로 못 나가. 그러니까 큐마입니다님, 연재가 들어가면 이 아니고 연재에 들어가도 말씀하신 상황은 언제나 나옵니다. 아, 분명히 재밌다고 썼는데 왜 지금 보니까 거지 같은 거 왜 지금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라는 느낌 반드시 오고요. 그럴 때 나도 항상 저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한편 동시에 하다하다가 마감이 가까워져서 이제 안 돼. 시간을 더 끌면 안 돼. 그러면 그냥 그래. 이게 지금의 나다. 이런 지금의 나를 좋아해주는 독자가 저기 있다. 그러니까 고마워하면서 그러자. 속으로 계속 얘기해.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의 나예요. 미안합니다 독자분들. 이것이 지금의 나야. 계속 봐줘. 좀 나아질게. 이거야. 이 마음이에요.